애플이 노랑 색상의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신규 출시되는 노랑색 아이폰은 지난해 9월 출시된 모델과 사양이 똑같습니다. 애플은 2년 전부터 봄을 맞아 색상의 변화를 둔 아이폰을 출시해 오고 있습니다. 2021년 아이폰 12는 퍼플, 지난해 아이폰 13은 그린 및 알파인 그린이 추가됐습니다. 새로운 색상의 두 모델은 오는 10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으며 매장 판매는 이달 14일부터 시작됩니다.